저희 이번에 대변인 토론 배틀 그거 하는데 56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원해가지고 4명 뽑는데 560명 지원했습니다. 141대 1이에요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52년생 분도 하나 지원하셨거든요. 되신 분들 많아요. 아, 42년생이 지원하셨어요. 42년생이면 그분이 올해 80이시네요 보니까. 저희 이번에 가장 어린 친구 지원한 게 2002년인가 2005년인가 그렇습니다. 그 토론 배틀이라고 하는 거 그거 시작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올라가가지고 거의 뭐 56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원해가지고 4명 뽑는데 560명 지원했습니다. 우리 당 역사상 이렇게 지원자가 많은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141대 1이에요 지금. 그 말 잘한다는 사람 모여가 14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대변인들은 얼마나 말을 잘할지, 그분들 나중에 제가 그분들 뽑히면은 그 종편방송 TV 패널이나 이런 걸로 내보낼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저희가 8강전이랑 또 결승전은 저희가 그 종편 채널에서 TV조선에서 중계를 합니다. 여러분 미스트롯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거랑 동일하게 우리가 전문가 평가단을 두고요. 그 토론을 잘하는 전문가 평가단을 두고 나머지는 문자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송에서 하는 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 당원들이 뽑은 대변인이 우리를 대변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희 당의 이벤트에 대해서도 우리 당원들이 꼭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것들 할 때 주변에 시청도 많이 하게 하고 투표도 한번 해보라 그러고, 이게 사람이 묘해가지고 자기가 뽑은 사람은 진짜 잘 되길 바라거든요. 저는 그 문자 투표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요, 그 문자 투표 해주신 분들은 전부 다 그 대변이 잘 되길 바라고, 잘하길 바라고, 또 우리 당이 잘하길 바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많은 분들 독려해가지고 꼭 여러분의 손으로 저를 뽑아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대변인을 한번 뽑아주시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방송에서 여러분 마음 뻥 뚫리게 해줄 겁니다. 예. 네. 여러분이 고르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서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그때 여기 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당의 중앙당 대변인을 그렇게 해서 실력 있는 사람 뽑는다. 그러면은 저는 앞으로 그게 도당이나 여러 시당에서도 비슷한 문화가 생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당원들끼리 참 능력 있는 당원도 아 내가 도당의 당직 한번 맡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보면은 뭐 나도 뭐 서귀포 사는데 맨날 도당에 들락거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서귀포에서 뭐 아무리 당에 활동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도 도당이 여기 제주에 있으면은 어떻게 참여하기도 어렵고 모임을 계속 가기도 어렵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는 제주 도당에서도 그런 공정한 경쟁 선발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일 능력 있는 사람, 남녀노소 다 괜찮습니다. 저희 이번에 대변인 토론 배틀 그거 하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52년생 분도 하나 지원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도 연령대 60 되신 분들 많아요. 아, 42년생이 지원하셨어요. 42년생이면 그분이 올해 80이시네요 보니까. 저희가 김종인 위원장님 연세 많으시다고 그랬는데 그분이랑 거의 동년배십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40년생이실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저희 잘 알지 않습니까? 그 40년생이 당대표에도 예? 잘하고 승리 이끌 수 있다는 거 보여주셨고, 저는 42년생이 당대변인에도 가가지고 그동안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당 대표 잘하실 수 있다, 대변인 잘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누가 우리한테 물어본다 해도 예를 들어 여든의 대변인 나와도 저기 놀라면 안 되고요. 예? 저희 이번에 가장 어린 친구 지원한 게 2002년인가 2005년인가 그렇습니다. 19살짜리가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80세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고요. 19살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문자 투표와 여러분의 그런 어떤 성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만드신 거니까요. 여러분이 뭐 남의 눈치 보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이 미스트로 뽑으실 때 남의 눈치 보면 뽑으셨습니까? 노래 가장 잘하고 예? 그리고 저 사람이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한테 다 투표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당의 대변인도 여러분이 가장 밀어주고 싶고 쟤 한번 잘 되는 거 내가 보고 싶다 이런 사람한테 밀어주면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선발되게 될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무기입니다. 민주당 보십시오. 권력을 줬더니만은 의석도 180석이 많이 줬는데도 내 편 니 편 갈라가지고 자기 편만 이렇게 챙겨주고 나머지 국민들은 적폐라고 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심이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떠난 민심을 잡아오기 위해 가지고 누구나 우리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당대표 되면서 우리는 이제 과거 같으면 용광로라 해가지고 다 녹여가지고 용광로는 다 녹여가지고 균질한 철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불순물은 갖다 버리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선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선거라는 거는 다양한 생각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그걸 샐러드에도 비유하기도 했고, 샐러드가 이렇게 양상추도 있고 그리고 뭐 오이 같은 것도 있고 다 이렇게 거기에 드레싱 얹어가지고 맛있게 버무려야지 샐러드가 되는 거지, 이 야채를 보고 전부 다 야 갈아버리자 이런 게 뭡니까? 녹즙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가 용광로나 녹즙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아삭아삭하게 그 식감이 살아있는 샐러드, 아니면 비빔밥도 어떻습니까? 비빔밥도 밥 위에다 고명을 얹어가지고 그거 갈아버리면 뭡니까? 그거 죽이지. 그런데 그거를 다 그대로 식감을 살려가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꼭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제주도에서도 앞으로 정말 다양한, 내년에 다양한 도의원 만들어 주십시오. 도의원 하나하나 개성 있게, 어떤 분은 진짜 젊은 사람이어도 되고요, 어떤 분은 나이가 진짜 많지만은 아니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격시험 통과하면은 그분이야말로 감동 아닙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와가지고 20대가 만약에 워드 쓸 줄 알고 이렇게 한다, 컴퓨터 할 줄 안다 그러면 그거는 뭐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요즘 다 합니다. 고등학교 나와도 다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70대 된 우리 당원이 나 진짜 동네를 위해서 한번 봉사해보고 싶은데 그거 공부하라고 하니까 내가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유세차 타고 그 말만 하면 됩니다. 에? 나는 공부해서 이 자리에 왔다. 에?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주도 더 잘 사는 곳을 만들겠다. 그거만큼 감동적인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그런 것들 잘 활용해가지고 다채로운 도의원들 그리고 또 새로운 도지사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제주도도 한번 멋있게 정치문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